네,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지난주 조인디의 최순종 대표님을 모시고 중국의 반비트코인 정책의 근저가 무엇이냐, 중국의 권력 구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제가 음향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코멘터리를 입힌 새로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세 번째 영상이 될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과 바이든 대통령,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대결, 이런 부분 얘기를 좀 이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뗄래 뗄수 없는 관계인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느냐, 이런 얘기를 조금,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최 대표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뒤쪽 부분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옛날에 한번 만났던 적도 있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니까요, 차기 지도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국 정책을 보면은 여전히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영상 두 번째, 중국의 반비트코인 정책, 그두 번째 영상에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후에 새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되고 난 다음에 중국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초기 정책들을 보면, 지난번 G7 회담에서도 보면, 중국을 봉쇄하려는 그런 태도가 분명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도 반발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처럼 중국이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중국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코너로 몰기에는, 미국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미국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줄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제전쟁의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 대표님의 말씀은 조금 이어서 들을 텐데요. 최 대표님 지금 얘기는, 차기 중국의 지도자하고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를 네, 아닙니까? 들어보시죠. 그렇죠. 마오타이 구상인 규주 성장이었던 천민월이라는 당시 성장이 한국을 방문했고요. 당시 제가 이제 중앙일보 있으면서, 규주성이랑 협력해서 그때 잠깐 비즈니스를 뭐한 1년 정도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때 이제 그 규주성이, 서울에서 이제 실로호텔에서 행사를 했고, 그때 헤드테이블에 제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그 귀주 성장하고 최 대표님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귀주 성장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국의 이제 충칭시 당서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시진핑이 연임하던 그때 당시에 중앙위원 후보로 강력히 거론이 됐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차기다라는 얘기가 뭐 상당히 많이 나돌았고, 당시에 뭐 국내 언론들은 대부분 뭐 천민월이 차기라고 보고 굉장히 강한, 뭐, 매일매일 뭐, 보도를 엄청나게 쏟아 부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17년도에, 중국 국빈 방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 방문지가 충칭이었어요. 충칭에 그때 류주빈관이라는 곳에 묵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마중을 천민을, 이 충칭시 당서기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충칭시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하고도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네. 거기 이제 당서기가 시진핑 후계자로 지금, 물망에 오르는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담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그 충칭시 당서기랑 헤드테이블에 같이 앉으셨는데, 최순중 대표님이 같이 사진도 좀 찍고 이러면 나중에 그 양반이 이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뭐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농담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진핑은 3기가 시작이 됐고, 3기에서 이제 다음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에 이제 상하이방 세자당 때문에 굉장히 몰락한 이 상하이방을 누가 지원하고 있느냐, 물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점인 전 주석의 손자죠. 짜즈창이라는 이 손자가 그 상하이 방의 하나의 물주가 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알리바바의 초창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우리 돈으로 뭐한 2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10조 원의 엑싯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역시 그것만 봐도 마윈과 상하이 방의 관계는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 마윈은요, 1964년생입니다. 58세고요. 그 상하이를 둘러싸고 있는 저지항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항저우가 있습니다. 그 중국말에 상요 티엔당, 시아요 수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 항주가 있다. 항주는 물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아름다운 그 고장인데요. 이 항주 사범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마윈이. 그리고 뭐 64년도에 태어났는데 66년도부터 문화대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엄청 가난하게 뭐 초급 목피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마윈이 12살부터 때부터 이 마윈이 그참 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이제 뭐 취직도 하고 했지만 이게 나중에 엄청난 기회를 사실 마윈한테 줍니다. 그 얘기를 이제 최 대표님이 해 주실 건데요. 1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삼수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 항주사범대학도 삼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한 뒤에는 항저우 전자대학이라는 곳에서 영어 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990년대 후반에 미국 출장을 갑니다. 가서 인터넷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신세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마윈이 직감을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이 세상이 바로 중국에도 열릴 것이다. 그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중국판 최초의 옐로우 페이지인 차이나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가 이걸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무역부에 일종의 이제 뭐그 계약직으로 잠깐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 중에 그 만리장성을 누가 가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온 누군가가 그 사람을 좀 안내를 해라, 네가 영어를 할줄 아니. 그 통역을 이렇게 통역 겸뭐 안내 겸해서 따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안내를 하게 된 사람이 야후의 창업자인 제리 양이었어요. 굉장히 운도 좋았. 그러니까 야후 창업자 제리 양의 통역을 마윈이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리 양은 2004년도에 알리바바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무려 10억 달러, 1조 1000억 원을 당시 2004년도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연들이 모여서 지금의 알리바바를 만든 건데요. 마윈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영어 공부를 했고 어찌어찌해서 또 제리 양을 만나게 되고 이런 시운 같은 것도 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잘또 살려낸 게또그 사람의 능력이기도 한 거죠. 이, 저, 알리바바는요, 1999년도에 이제 17명, 마윈이 잘 아는 지인들 17명으로 설립이 되는데, 99년도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전자상거래 기업이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듬해인 2000년, 그 손정인으로부터 무려 2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습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당시로서는. 그리고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제리 양으로부터 알리바바의 지분 40%를 주고 10억 달러의 투자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19일 날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공모가가 주당 6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첫날 장중한 때 100달러를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 가치가 2,3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1조에 달하는 그런 첫날에 엄청난 기록을 세웠죠. 그리고 현재는 이 알리바바가 주당 218달러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시총으로는 614조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우리 뭐 비트코인이 1조 달러 예, 뭐 그 수준인데 그죠? 1조 원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614조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이런 강력한 성공, 그 성공 뒤에 있었던 뭐 약간의 운, 약간의 운이라기엔 좀 엄청난 운,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낸 어떤 능력,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거하고 연결 지어서 자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끌어나가는 그런 처세술, 이런 것들이 마윈의 성공의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윈이 지난해에 좀 이상한 발언을 하면서 지금 현재 중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태자당한테 밉보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최 대표님 이제 해 주실 텐데, 어쨌든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마윈 뭐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 작년도 중국에 이제 그 매년 그 억만장자 리포트를 내는 후룬이라는 곳이 있는데 순자산이 68조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1위고요. 순자산만 68조 원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재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상대가 안 되죠. 이 중국의 어떤 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이런 마윈도 무서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닙니다. 2014년 초 강연을 한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5살까지 네가 가난하다면 그건 네 책임이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야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만 해도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성공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야심을 가져라 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부에 굉장히 협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정부가 하라면 할 것이다 라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또 도전을 강조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제로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살짝 덧붙여요. 미래의 시합은 혁신의 시합이어야 하지 감독 당국의 기능 경연 시합이어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미래의 경쟁력은 혁신에 있는 것이지 자꾸 정부 당국에서 규제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살짝 덧붙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최고의 인재를 찾아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키우는 것을 좋아한다. 예전에 나는 선생이었고 지금도 선생이다. 그들을 나보다 훨씬 훌륭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마윈의 이런 생각들이 적용돼서 뭔가 어떤 이제 조직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최 대표님이 해주실 건데 후판 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학위를 받는 대학은 아니고요. 강남 지역. 제가 이제 양쯔강 이남 지역을 강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강남에라는 이 8인의 성공한 기업가들이 발족한 비밀 모임. 이 8명이 공동으로 뭐 물론 당연히 마윈이 초대 총장이었죠. 2015년 1월 달에 이름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호수 호반에 있다 그래서 호반. 그래서 실제로 이 후판 대학이 있는 곳은 그 항저우의 서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 옆에 대학이 설립이 됐다라는 의미로 호반 대학입니다. 마윈이 초대 총장을 지냈고요. 그런데 그 올해 5월 17일 지난달이죠. 이 후판 대학이 대학이라는 이름을 내리게 됩니다.
저장 후판 창업 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올해는 학생 모집도 중단이 됐습니다. 중국의 대학은, 뭐, 우리도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허가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정식 대학은 아니었는데, 후판 대학은 굉장히 모집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창업한 지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연간 매출이 3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법인세도 3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되고, 이 후판 대학이라는 게 대학이라고 이름을 달고 시작을 했지만 일종의 그 창업 사관학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고, 근데 어느 정도 이미 자리를 잡은 3년 정도 자리를 잡아서 매출 일정 수준 나오고 여기에 이제 그 세금도 좀 내고 이런 기업들 중에 괜찮은 기업을 골라서 지원한다 이런 취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죠. 그리고 회사 규모도 30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려면 추천인 3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3자로 시작되는 이 5개, 그래서 5개의 3, 이것을 넘어야만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업을 3년 해야 되고 또 법인세도 좀 내야 되고 또 추천인도 3명이 있어야 되고 뭐 연간 매출도 3천만 위안이어야 되고 이런 뭐 5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이 대학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후판 대학이 강력한 지원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성공한 8명의 기업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저스틴 선도 이 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2017년도에 여기를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근데 칭하이라는 진짜 산골짜기에 있는 성입니다. 동북부에 있는 성인데 칭하이 출신이고요. 저스틴 선이 머리가 총명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네, 이 칭하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로 하면은 우리나라로 보면 함경북도 정도 되는 아주 오지랍니다. 굉장히 외진 곳에 위치. 진짜 괜찮은 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모들을 일찍 떠나서 중학교 때부터 이쪽 지역으로 건너와서 이쪽 지역에서 줄고 생활을 하다가 이 지역에서 저스틴 선의 언행을 보면은 약간 악동 같고 그 부잣집 도련님 같고 이런 면도 사실 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아주 후미진 곳에서 태어난 아주 영특한 소년이었던 거죠. 이런 친구가 나와서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해서 후판대에 들어가고 중국의 성공한 기업가들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된 거죠. 비트토렌토에서 했던 만행, 뭐 그런 거를 해외 블록체인 매체에서 다룬 거를 100% 다 번역을 해서 저희 조인디에 실었던 적이 있는데, 저스틴 선 하면 상징되는 브랜드가 구찌입니다. 항상 구찌 신발만 신어요. 구찌 운동화만 신습니다. 네, 반짝이는 뭐 금색이 있고, 뭐 이런 구찌를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고요. 요건 뭐 거의 입에 달고 살고. 근데 뭐애 같습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정책 결정을 할 때도 고집이 세고, 거의 뭐, 12살짜리, 12살? 내지는 중2병? 걸린 애처럼 굉장히 뭐, 즉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뭐,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저스틴 선을 포함해서 중국의 이제 잘 나가는 선수들을 후판대에 모아서 마윈과 그 8명의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주고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뭐, 정치 권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마윈이 강남회를 만들고, 그리고 후판대학을 설립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상하이방이라고 할수 있는 상하이, 저지앙성, 강소성 이쪽 권력들이 너무 큰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칫 시진핑의 태자상에 대적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모하고 있지 않나? 상하이 방의 복귀를 언제든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자당은 이들에게 각종 뭐 부정부패, 축제, 독직, 뭐 이런 명분을 씌워가지고 재산을 많이 몰수를 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지역에서 암호화폐에 많이 투자했다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설, 루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를 지금 현재 정권인 시진핑 정권 태자당이죠. 견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작년 10월 24일, 뭐 아시겠지만 상하이 금융 서밋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의 금융 관리 감독 기관을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당시 인민은행장도 있었고요. 리오 부총리, 경제를 꽉 쥐고 있는 리오 부총리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어 부총리는 시진핑의 경제 오른팔이거든요. 류어 부총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마윈 회장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걸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류어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 선수 너무 많이 컸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이런 게 이제 뭐그 어떤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겠죠. 이런 불편함이 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일종의 설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뭐 설이지만 사실에 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중국 최대, 세계 최대의 예. 물론 뭐이 저기 아마존보다는 시총이 작지만 이베이보다는 위에 있는 그런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전자상거래를 하다 보면 각종 데이터가 다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리바바가 이제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거를 가지고 상장까지 하면 알리바바가 사실상 중국의 모든 금융 관련된 거래와 그리고 민영 기업인 이 알리바바가 금융 관련된 정보와 국가의 보안까지도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중국 정부의 그 금융 통제권 이것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런 우려가 있던 와중에 상하이 금융 서밋에서 이런 발칙한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국 정부 권력 핵심에 뭐랄까요? 칼을 겨눈 그런 모습이 됐다는. 그러니까 이 모든 제가 거듭 몇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모든 공무원은 똑같아요. 자기가 공격받 자기 어떤 권한이나 권력 행사에 누군가가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마윈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마윈이 아무리 사업가로 성공을 했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특히 이제 금융 권력과 관련해서는 마윈이 자기네들한테 협조를 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라 뭘 넘어서려고 하면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죠. 당분간 계속 어려울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이제 권력자를 한 방에 죽이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물러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써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특히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암호화폐를 옥죄는 정책을 지금까지 계속 발표를 해왔죠. 신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퇴로를 열어주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이들을 내몰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된 개파 투쟁설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개파 권력설과 관련해서 또뭐 빅과 일보라고 하는 그 언론 매체가 등장을 합니다. 요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빈과일보는 홍콩에서도 대표적인 좌파 매체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권을 계속 비판을 해왔죠. 그런데 빈과일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도를 함에 있어서
마윈 관련된 보도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2015년 2월 달에 이런 보도를 했었죠. 장쩌민의 손자, 짜츠청, 그리고 류인산 역시 상하이 방입니다. 류인산의 아들 리러페이,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마윈이 손을 잡고 중국의 온라인 산업과 금융 산업을 장악한 뒤에 정권을 다시 잡으려고 한다. 이 정권은 이제 상하이 방이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파 투쟁설 관련된 최초의 어떤 보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마윈이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인 2015년도에 알리바바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인수를 했어요.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영자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본토 매체인 띠 차이징, 제일재경이라고 굉장히 굉장히 잘 나가는 매체예요. 그리고 호우망, 상업평론, 그다음에 SNS 플랫폼인 시나웨이보, 그다음에 비리비리라는 이런 매체들도 알리바바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윈이 미디어도 일정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국 정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권력도 탐하면서 기본적으로 또 미디어도 갖고 있고 또 IT 기업도 하고 마윈이 굉장히 이제 무거워진 거죠. 이거를 중국 정부가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어떤 권력 투쟁설하고 이어지게 되는 그런 매치 그런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했던 738화 그리고 3년인 금지 이걸 모두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다시 뒤엎으려면 현재의 태자당이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게 이제 계파투쟁설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정치 권력은 내부에서 또 서로 견제하는 이런 작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권력 투쟁 바깥에 마윈과 같은 재력가들이 끼어들게 되면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중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일종의 설인데요. 그설 중에 한 부분이 반 비트코인 정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윈과 그 어떤 일단의 그룹들이 이런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정권의 경쟁자를 돕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최 대표님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적어도 중국 정부에서는 어딘가에서는 여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수 소비 촉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경쟁력 산업 구도화해야 되고, 구조조정도 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그 소비 여력의 핵심인 그 시중의 자금이 이 허상 경제인 암호화폐로 흘러드는 거, 이건 지켜볼 수 없다라는 것이 중국의 경제 정책이고요. 적어도 내년 동계올림픽까지는 사회 문제가 될수 있는 일들은 미리 제거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보도를 함으로써 그것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이제 아까 인터넷 그 금융화폐도 말씀드렸는데,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그 인터넷 금융, 여기에는 이제 뭐그 전자금융, 전자통신, 전자상거래, 여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거 관련된 경제사범으로 중국 당국에 검거된 인물이 5월까지만 해도 1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명의 이 사범들 중에 암호화폐 관련된 인사 어떤 뭐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도 상당히 다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어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제거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반암호화폐 정책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다른 요소도 있는데 그게 바로 CBDC입니다. CBDC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청두에서 그 지하철을 타는데 그 CBDC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해서 직접 결제까지 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이제 원명원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그 중국의 자금성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북부에 가면 옛날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의 별장, 여름 별장이었던 이화원이 있죠. 이화원 바로 옆에 보면 원명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나라 이제 그 건륭 황제 때아그 넷째 아들인 윤진에게 넷째 아들이니까 황자잖아요. 황자에게 이제 그 거처로 이렇게 줬던 건데 여기는 원명원은 그 바로크 양식으로 지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80몇 년도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침공을 하면서 그때 당시 다 전소가 됩니다. 불타고 다 없어졌던 거를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다 복원해서 지금은 다시 유명한 관광지가 됐는데 원명원도 안에 출입하는 그 티켓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가게들 이런 곳에서 다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게 테스트 환경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유명한 베이징 주변의 관광, 레저, 그다음에 상점들, 그다음에 京东.com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뭐그 온라인 몰들도 이제는 테스트 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월, 11월경이 되면 디지털 위안화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확 늘어날 것이고 슈퍼마켓에서도 아마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 디지털 위안화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사실 묶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해서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위안화가 더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민간 암호화폐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암호화폐 정책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동계올림픽이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가 미국의 이제 페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걷어들일 것이냐,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이게 또 이제 미국의 관전 포인트인데 적어도 제롬 파월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내에는 예, 뭐 양적 완화를 뭐 회수한다거나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런 정책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옐런도 재무장관 옐런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2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중국이 아직도 여력이 조금 있다. 중국의 대외 발언이라는 거는 대체로 이제 그 대변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중국의 이제 화춘잉, 공수왕 이런 중국 국무원 대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환구시보, 그리고 인민일보, 신화사 이런 곳들인데 여기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항상 일치를 합니다. 환구시보는 좀더센 목소리를 내고, 인민일보나 이제 신화사는 조금 일반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이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 단속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걸 하겠다, 뭐 세게 얘기를 하겠다, 때로는 미국에 막말도 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의 민심을 달래고 그 다음에 내부의 동요를 없애는 그런 정책에 다 일관되게 그런 정책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는 아무래도 좀더 완화된 그런 암호화폐 정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조인디의 최순정 대표님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2022년 2월에 열리는 동계올림픽 여기에 맞춰서 디지털 위안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그런 정책적 과제가 있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민간 암호화폐를
좀 힘을 빼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 비트코인 정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 그 근저에 정치적인 부분들은 앞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 볼 거리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디지털 달러화는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또 하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생각이 이렇게 서로 다른 건데요. 그런 면에서 이 디지털 비트코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미국처럼 민간 암호화폐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그 달러의 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이 맞는 거냐? 요걸 가지고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 이런 반 비트코인 정책 혹은 또친 비트코인 정책 혹은 비트코인 이런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려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랜 시간 같이 말씀 나눠주신 조인디의 최순종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셔서 중국 쪽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고요. 중국의 반비트코인 정책과 관련된 세 번째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